안녕하세요. 김명철 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우리 그 SARS-CoV-2에 대한 복제기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하고 나서 복제되고 세포의 유출로 가는 과정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ACE2와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TMPRSS2라는 것은 세린 프로테아제의 일종으로 융합하고 나서 분리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침투되고 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플러스 RNA 제놈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번역 과정을 거쳐서 폴리프로테인이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폴리프로테인에서 우리가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효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CL 프로, 즉 3키모트립신 라이크 프로테아제라는 효소와 그 다음에 파파인 라이크 프로테아제라는 이 두 가지 효소가 이 기다란 폴리프로테인에서 이게 필요한 것만큼 이렇게 자르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형성되는 단백질이 바로 RNA dependent RNA polymerase라고 해서 RNA를 복제하는 효소를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의 이 성분들이 바로 요 3C 프로, 즉 3C 라이크 프로테아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 우리가 현재 경구용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NA dependent RNA polymerase를 갖고 우리가 플러스 RNA 지놈을 주형으로 해서 마이너스 RNA 지놈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RNA 지놈을 갖고 하나는 우리가 플러스 RNA 지놈,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류 고유의 그 인자를 유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플러스 RNA 지놈을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 바이러스 구조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서브 지노믹 RNA, 플러스 서브 지노믹 RNA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서브 지노믹 RNA에는 우리가 캡시드 RNA도 있고 스파이크 RNA도 있고 멤브레인 RNA도 있고 인벨롭 RNA들이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서브 지노믹 RNA를 갖고 우리가 또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기서 스파이크 프로테인, 멤브레인 프로테인, 인벨롭 프로테인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멤브레인 프로테인, 인벨롭 프로테인 그리고 캡시드 프로테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게 소포체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9번을 보시면 ERGIC라고 해서 소포체와 골지체 사이의 공간에서 이렇게 유전적 성질을 갖고 있는 플러스 RNA 지놈과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구조를 만드는 이런 단백질들이 결합을 하고 골지체에서 성숙해서 이렇게 11번을 보면 세포의 유출을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체 치료제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1번 단계에서 숙주세포와 바이러스가 결합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 그게 항체 치료제도 되고 우리가 백신의 역할도 여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4번 과정에서 3CL 프로, 이 과정을 차단하는 게 팍스로비드의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RNA dependent RNA polymerase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 렘데시비르와 그 다음에 몰루피라비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치료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약은 동네 약국 선생님들과 상담 후 복용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